근데 아빠는 나 초등학교 때 노래한다고 막 했을 때 바로 허락해줬잖아. 근데 아빠는 솔직히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어. 가수 생활하는 게? 응. 왜냐면 힘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 그런 가수 생활이 뭐 순탄해? 힘들지? 그래서 그때는 뭐 다 탐탁치 않았지. 우리는 네가 하다 말겠지. 스스로 하다가 포기하다 말겠지. 그거였지 우리는. 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뭐냐 그 시든 친구냐? 응. 응? 어머. 오 그때 네. 그래. 같이 하셨어. 오 진짜요? 어머. 모르셨어요? 너 여기 나왔었어? 어머. 그거 나야? 어머. 배아연님은? 이 훈련되어지지 않은 목소리예요. 요즘 뭐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목소리를 막 훈련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목소리. 선천적인 목소리고. 와. 그때 현무 씨.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끝나고 나서 잘 될 거라고. 너는 잘 될 친구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 기억 못 하시나? 이제 생각났어요? 아니 저 화면 보니까 알겠네.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저거 나야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옛날 거라 저거 와 10년 넘은 거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 세상에. 저게 너였어? 맞습니다. 아 주현미 편 대박 났었거든. 실력자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 났는데 저도 봤어요. 그 중에서도 돋보였었어요. 몇 라운드까지 갔죠? 저 3라운드까지 올라갔어요. 아우 그거 하나만 더 넘었으면 히든 씨가 되는 거였네. 와. 그때는 진짜 뭐 엄마나 아빠나 다 거짓말 확신을 섰지 뭐. 확신이 쓴 게야 이거. 아 고생해서 한번 해보자. 그 믿음이 딱 가셨구나 아버지가 여기서. 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어떤 부모라든가 다 시켜주고 싶죠.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억지로 다른 거 하기 못해요 솔직히. 지가 노래한다고 해서 진짜 언젠간 지가 그만두겠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감옥 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무관심 속에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그래도 보여요 그런 게.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지가 그렇게 어떻게 해나가는 걸. 자식을 믿어준 거네. 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딸내미가. 이게 아닌데 어떤 이게 아닌데요? 그만 마이크를 놓을 줄 알았는데 감옥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감옥 갈수록. 내가 보기에도 그때 애기 엄마하고도 얘기를 다시 우리가 고생을 한번 더 해보자. 어찌 됐건 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세상에.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닥치는데 한번 일을 해보자.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죽고 나서나 일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정말. 책임감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찐 마음이야. 네. 다들 그런 거 겪어봤잖아. 정말.